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우리 승희 씨가 아주 밝고 쾌활하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저 오늘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컨셉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컨셉은 오늘 딱 들으니까 저희 뉴스 출연한 줄 알았습니다. 뉴스? 네. 왜요? 뉴스에서 진행자분이 바로 연결하는 그런 모드셔가지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뉴스에 취재됐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냥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약간 소장님 지금 시장 분위기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아니 지금 이 아니 지금 좀 흉흉합니다. 흉흉하고 아까 우리끼리 잠시 대기하면서 승희 씨가 그러셨잖아. 어디 네이버 카페? 아, 맞아요.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그래도 힘내보려고 웃으면서 이제 네이버 시작했다고는 카페가 어떤 성격의 했는데, 카페? 아, 뭐, 성격이 딱히 있다기보다 이제 미국 주식 정보 많이 교류하는 카페가 하나 있고, 또 한국 주식 정보 교류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원래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던, 이제 네. 그냥 다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오늘은 여기를 들어가 봐도 다들 분위기가 안 좋고, 이쪽을 들어가 봐도 다들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또 아, 제가 여기 오기 속상하다 이러면서 전에 왔죠. 잠깐 오늘 시간이 남아서 사무실에 있다 왔는데, 네. 사무실에서 이제 유튜브를 저는 이제 걸리는 대로 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광고가 떴는데 1박 2일 옛날에 그 기억하시죠? 강호동 나오고 그랬었던 그 프로그램. 1박 2일 예. 이승기 씨 나오고 이승기 씨 나오고 초창기 때 그게 이제 어떻게 저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떠 있길래 아 이거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봤어요. 네. 오래간만이다 그걸 정신없이 이제 봤는데 1박 2일을 보셨다고? 1박 2일 옛날 거 옛날 아는 거를 내용들을 먹는 거 쪽이셨죠? 그렇죠. 그 먹는 거 예. 만재도에서 그 우럭 잡는데 와 먹는 거라면 삼시세끼지.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그거 보면서 지금 제가 오늘 소장님 말씀하신 거 느낀 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1박 2일을 보면서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 대리만족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이 이게 뭐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시장이 있고 노력해도 잘안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노력해도 잘안 되는 시장이라면 차라리 저희는 그 기운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 좀더 신선함을 좀 드리고 용기를 좀 드리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하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오늘 진행자 분위기신데요, 오늘. 아, 예. 네. 네. 전에 말씀드렸잖아. 네. 저 꿈자리 사납다고. 아, 예. 제자리에 자꾸 차 소장님 앉아있는 꿈을 요즘도 꿔요. 언제든지 이재로 소장님이 잠깐 자리만 비우시면. 네. 예. 아니, 그래도 저희들 단톡방에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느냐 해봐야 서로 속만 상하는데 오늘은 그냥 만담, 아재 개그로만 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우리 또 인포뮤스 라이브 우리 또 애청자분들한테 그런 실없는 소리만 하고 끝날 수는 없고 한번 잘해 보시죠. 네. 그 대신 욕은 안 하기 서로. 아, 그거 하려고 나왔는데. 저는 오늘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늘 욕할 수가 있어. 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컬러풀한 B 처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라이브라서 안 돼요. 라이브라서 아, 라이브라서 안 돼요? 자체 B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삐 그렇죠. 이런 거. 네. 기대되는 우리 차 소장님의 주간 브리핑. 주초 브리핑. 자, 이제 1월 셋째 주 3주차입니다. 네. 3주차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청약이 되는데 지금 미래에셋 투자 하신 분들은 균등 배정 해봤자 한 주도 못 받으십니다. 왜요? 0.7 0.7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0.7이면 상장 당일날 팔아서 0.7% 주는 건가요? 아니요, 배정이 안 되는 거죠. 배당이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우리가 단수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한 게 네. 옛날에 이제 배정을 하다 보면 1.3주 이렇게 배정이 되면 한주 주고 3주는 돈으로 줬잖아요.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단 주수만 해당되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근데 차 뭐, 소장님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청약을 했는데 0.7주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더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거 균등은 예를 들어서 100주면 100계좌에게 한 주씩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좌 수가 많으니까 0.7이 되는 거죠. 균등은 계좌당 하나씩인데 15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계좌당 하나인데 계좌 수가 100개보다 많으니까 0.7이 나온 거죠.
미래에셋 증권에 할당된 그게 있었나 예, 보죠. 미래에셋 그렇죠. 그러니까 각 증권사별로 할당된 게 있는데 아. 제가 4시에 이제 그거 한 거를 좀 캡처해 왔거든요. 아, 지금은 의미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내일까지. 물론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몇몇 증권사들은 4주 배정된 증권사도 있어요. 오, 그래요. 이게 7개 증권사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일단 뉴스화 될 거고 내일 아침은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증권사 근무해 보면 시간 단위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체크하는 거죠.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체크하시는데 그래서 막판에 물린다면서 막판에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아 그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해 준 데가 있습니다. 경쟁률을. 네. 근데 그 하려면 또 가서 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저는 아침에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어찌됐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21일 날 금요일 날 환불됩니다. 환불되고 27일 날 상장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불 받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라고 제가 한번 어딘가 물어봤더니만 네. 그분 대답이 어디 가겠어 마통으로 가지 이러길래 이 또 순진한 제가 마통이 뭔데요 했더만 아.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네. 아닙니다 그러면 마력의 통장입니다 마력의 통장 네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냥 마력의 통장으로 아, 예. 근데 이게 네. 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설 지나고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상장이 돼요 2일 3일 날 청약이에요 네. 거기에 또 되고 또 몰릴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지금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시장에다가 물량을 계속해서 지금 기업들이 쏟아붓고 있다 정말 어디까지 쏟아붓냐 한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좀 이 몇 날 며칠 주식 관련 채널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저 LG에서인데 이 난리를 쳐야 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이게 방송에 살 리가 없잖아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빼놓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이거 말고는 빼놓고는 할 얘기 없다. 뭐 모든 거 모든 이 에너지가 다 일로 쏠리니까 이게 이거 빼놓고는 뭐 기관들도 지금 룸을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소장님은 하셨습니까? 저는 공모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게 궁금했어요. 공모주 혹시 하세요? 세 분은 저는 안 하시고 여긴 해요. 아침 10시 7분에 했습니다. 아, 하십니까? 아이고 안 하고 맙니다. 안 하고 하십니까? 네. 안 하고 말아요. 꽤 괜찮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챙겨서 하는 이건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 제가 좋아. 제가 선호를 안 하는 거지. 이거 하셔서 받으시는 건 나쁠 좋죠. 거 없어. 이거 나쁠 거 없어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러고 기본적으로 매겨주겠다는 시장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워낙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가 뭔가 흥이 날 만한 게 없으니 이거라도 해서 치킨 값이라도 그래서 승희 씨도 말했지만. 이놈의 치킨값 무슨 뭐 한우 한디 이거에 녹아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고 진짜 실속은 누가 챙기고 우리는 고작 그 치킨 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음 네네. 장인데 다음 장을 먼저 하면 들어보겠습니다 빨간색 나왔다 7개 예, 증권사에서 균등비례하고 150만원 10주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공모가 기준에서 시총이 약 70조입니다 근데 지금 혹자는 100조까지 보면 SK하이닉스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 네. SK하이닉스급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선물과 연계된 펀드에서는 무조건 다 끼워 넣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장 당일날 유통 가능 물량이 7% 미만입니다. 대략 1,591주. 아닌데 만주인데 이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 네. 거래되는 건 한 5조 정도 되는데 약 1,591조가 아니고 15,000 뭐. 예, 예, 예. 저거면 예. 예. 그냥 예. 거래대금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일경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그 이제 속속들이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질문할게요. 그 기관들은 증거금이 없으니까 막 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1억 있으면 1억 지르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밖에 못 지르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하잖아요. 그럼 기관은 예를 들어서 100조를 운용하는 기관이야. 그럼 얼마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법상. 아, 법으로 그게 규정이 돼 있어. 그럼 저 그럼 그래요? 기관이, 예. 제가 사지선다형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장님은 사지선다형 세대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100조 기준으로, 100조 기준으로 했을 때. 100조로 운영하는 기관이야. 그 운영하는 기관이야. 근데 1번 100조, 2번 200조, 3번 500조, 4번 지 꼴린대로. 반전으로 4번 아니에요, 이거?
아니겠죠? 아니 뭐 한번 하고 소장님도 하나 찍으시죠. 전 1번. 1번. 100조. 1번. 자기 그 덩치대로. 이번에 뭐 1경 4천 얼마 하는 숫자 봐갖고는 4번 지 꼴리는 대로. 지 꼴리는 대로. 어. 정답은 승희 씨? 승희 씨가 맞췄고 지금 정답은 이준호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왜요? 뭐 어떤 의미죠? 왜 그러냐면 법상으로는 100조짜리가 100조를 신청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데. 상식적인데 네. 5억 운영하는 기관이 7조를 질렀어요. 예? 5억 운영하는 기관이 7조를 그러면 그러면 그래 보지 뭐. 야야 너 그러면 너 7조 다 줄게. 빨리 돈 갖고 와 한번 해보지. 근데 그거를 그거를 그 주관사 증권사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걸르지 않고 7조가 들어온 7조가 들어온 거대로 해가지고 흥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라이 씨. 내 진짜 오늘 욕 안 할라 했거든요. 네. 욕 안 할라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자문사랑 이런 데서 운영하는 총 자산 규모가 850조입니다. 그따구로 해가지고 흥행 해가지고 그래가 보너스 받아가 뭐 하려고? 850조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일경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씨. 소장님 조금 더 조금 더. 아니 아까 분명히 저희 욕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저 욕은 안 했습니다. 욕은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제가 제 뇌피셜이 아니라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못 믿으시겠으면 기사 검색해보세요. 5억 1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가 지금 증권사나 저도 증권사에 있을 때 김민수 대표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저희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이런 소형 자문사들이라든지 운용기관들은 이런 기능이 거의 없고 막 지르고 그걸 또 받아서 증권사가 걸러, 주관사가 걸러줘야 되는데 걸리지도 않고 들어온 숫자대로 적게 해서 1경 4천조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예?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자, 네. 승희 씨는 한번 이럴 때 한번 어떤 식으로 반응? 지금 저 차 소장님의 저 말씀에 승희 씨의 어떤 리액션은 어떻게 나가죠? 아, 저 리액션. 때리셔도 됩니다. 아, 자연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보여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맞아요. 그 주변에 다칠 만한 거 없죠? 다칠 만한 거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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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이제 좀 네. 워워워. 우리 또 승희 씨 또 이렇게 연출이나 주작은 싫어하시는구나. 이번 주에 워워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나온 게 신라젠 진짜 많은 주주분들도 안타까운 소식 들렸고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결국 상패입니까? 네. 상패 결정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우리가 거래 정지된 게 한 1년 반 넘었나? 1년 8개월. 1년 8개월. 예. 우리 소액 주주가 한 17만 명? 꽤 많죠. 그런데 한만 더 합시다. 이 새끼들은 처음부터 무슨 뭐 제약 회사로서 뭘 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짓거리 해 보려고 만든 회사 아닙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어떠세요? 와. 예. 한 지금 대학병원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한 지역의 대학병원에 시작을 했고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도 증권에 다닐 때 저희 회사 부산 지역에 아 부산이 아니 부산을 얘기해버렸는데 한 지역에 그쪽 지역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사태가 났으니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이제 3주차 이벤트로 회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래서 한국금융 우간다급이라고. 네. 수요일 날 미국에서 넷플릭스하고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성장주들의 바로미터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의 바로미터니까 좀 발표 보시고요. 목요일 날은 유로존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금요일 날은 미국의 12월 선행 경기 선행 뉴스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네.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그 연준의 회의 일주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의 언론 접촉이 금지됩니다. 자꾸 채워야죠 입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실적에 주로 이제 집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바로 설 연휴.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줄기차게 이제 시장에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남아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얘기했고 이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FOMC에는 25일에서 26일 날. 이게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의 3년 FOMC는 말씀 중에 잠시 예. 그거 하자면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1, 2, 3을 가서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는 지금 네. 스케줄인데 잘못하면 이번 FOMC에서 막 이달부로 막 우리 양적 완화는 끝낼랍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살금살금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 관심이 쏠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 연휴가 월요일서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네. 설 연휴 이제 뭐 즐기시게. 저 회사는 뭐예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뭐예요? 엔지니어링. 아, 그게 오타가 났지. 무슨 아까는 뭐 천맥백족 회사 팀이자 현대 엔지니어링 아주 회사를 만드죠. 잠깐 졸다가 하시는 네. 네. 아, 1박 2일 보다가 모처럼 색깔 하나 파랗고 빨갛다 싶었디. 1박 2일 보다가 1박 2일 보다가 1박 2일 보다가 저 색깔 보니까 삼원계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참네. 그 15일 날 상장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 4조 6천억에서 6조 5천억 정도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치킨 먹여주겠다는데 나는 IPO자 보면 왜 이렇게 화딱지가 나지? 작년부터 IPO가 아니고요. 입보. 입보. 예, 나 입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민수 입보. 오케이. 예, 예. 갑자기 제가 화가 나려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뚫고 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뭐 IT 소부장에서 MLCC 관련주들이랄지, PCB 관련주들이랄지. MLCC가 뭔데요? 삼성전기 이제 그 만드는 적층 세라믹. PCB는? PCB는 우리 이제 기판. 왜 웃어요? 아니 소장님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쓰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적층 세라믹 기판. PCB 인쇄회로 기판. 뭐 이렇게 쓰셨으면은 소장님도 보시기 좋고. 인쇄회로 기판. 네. 프린팅 서킷 보드. 맞지? 예. 와. MLCC가 뭐라고요? 멀티레이어. 멀티레이어. 까먹었습니다. 네. 수석인데. 아이 저런 거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시험 안 나왔어요. 네. 그냥 CC는 너무 벌레처럼 제가 봐가지고. 왜 CC가 부러웠어요? 아니죠. 그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학교에 예, CC 이런 건 다니면 안 돼. 모르시죠 이런 거 아직. 캠퍼스 커플. 멀티레이어 캠퍼스 커플입니다. 이 와중에 웃는다. 승희 씨는 실소를 썩소를 금치 못한다.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주들 좀 강했고 오늘 뭐 메리츠 화재라든지 뭐 이런 보험주들 강했고 금융 지주에서도 우리 금융 지주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강한 나름대로 실적 주다 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 유일한 섹터다. CC 알겠네. 채팅방만 봐도 알겠네. 세라믹 콘덴서네. CC가 무슨 캠퍼스 커플이 나오고 있을 것을. 즐겁게 해드리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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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지금 승희 씨. 네. 차 소장님 이제 브리핑에서 얻은 게 뭐 있어요? 아 얻은 게 많죠. 뭘 얻으셨어? 뭘 얻으셨어 솔직히? 일정들과. 어? 일정들과. 주목해야 될 포인트.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차 소장님 나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제가 네이버 카페 가서 분위기 쫙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가장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 게 아 장이 안 좋아. 근데 네. 계속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은 병원 가야죠. 아, 그렇죠. 병원도 예, 가야겠지만 예. 이 증시 환경이 안 좋은데 예, 예. 언제까지 안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물타기 하셨던 분들도 이제 물타기 하기도 두렵다. 그러니까 네. 바닥이 언제냐 이게 바닥이냐 더 있냐 이게 가장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자금들이 좀 빠져서 그런 건지 뭔지 어떻게 보세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다들 아는 격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죠.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아, 이 정도 떨어지면 무릎 정도 왔겠다. 그러니까 나 사자.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이 정도 어깨 정도 왔으니 팔자. 그러고 파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아 이 정도 떨어졌으면 무릎 정도 왔다라고 했는데 증시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하 1층, 지하 10층까지가 그 이 주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20층, 30층까지도 내려가더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상에서 지하 10층까지 떨어져서 여기가 무릎이다 생각했는데 지상 50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무릎과 발 사이가 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기형아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무릎에 사라라는 얘기는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의 위치를 그럼 확인이 되죠? 아. 그게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 반등을 하고 나면 살짝 판다고 다시 빠지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돼서 무릎 위치까지 올라와 주면 이게 바닥이란 걸 알잖아요. 근데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이 오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근데 그걸 머리는 이해하지만 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심적으로 괴로워요. 아, 이 무식한 놈 바닥에서 살 걸.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깨에 팔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대충 올라와서 파는 게 아니라 머리가 형성이 돼야 어깨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심리적인 우리 저항이 생기죠. 아, 이 바보야 꼭대기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가 내 원금이었는데 이런 저항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나면 주식이 쉬워져요. 아니, 그건 그냥 책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아, 책에... 자, 그래서 소장님 네. 지금 사요 팔아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죠. 이게 궁금했어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네. 아. 지금 팔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항상 강조하는 게 살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 지금 어떤 지표를 보고 사요? 빠졌다는 거 하나? 그래도 여기저기 유튜브 보니까 이건 이것만은 담아라가 천지던데. 뭘 그렇게 담아? 아, 그건 그들의 의견이고요. 저는 그들의 의견을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뭐 자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담을 마음대로 담을 돈 있으면 좋겠다. 네, 담을 돈 있으면 뭐 무한정 담는 거죠. 뭐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담을 사람은 제2의 피터니치가 되는 거죠. 한 2000개 담으면 예. 제2의 피터니치가 되는 거니까. 뭐 또 주식 딴 거 있나? 담아 놨다가 바이 앤 홀드 하고 안돼 홀드 잘하는 거 바이 앤 플레이 하고 예, 예. 기도하고 네. 목탁도 좀 두드리고. 그다음 뭐 그러도 안 되면 바이 앤 슬립이지 뭐 네. 사고 자는 거지 뭐. 네. 근데 예, 오늘 결국 컨셉이 그래 가네. 오늘 주식 얘기 뭐 하겠네. 분위기가 몇 개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지금 연전 연성님이 승희님 속생각 응? 이 아재들이 단체로 돌았나. 오늘 시장이 이 모양이. 연전 연성님이 채팅방에 나 지금 네. 채팅방이 더 재밌어 지금 우리 방송보다. 그랬더니 뭐 아까 뭐 장이 안 좋으면 병원 하하 아재 어쩔 TV 에디 박님 이게 어쩔 TV, 어쩔 TV. 요즘에 핫한 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쩔 TV 신혜선 선생님 모시고 와야 되나요? 누구? 어느 그 아닙니다. 아 어쩔 TV 하신 신혜선 배우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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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예. 아재들 틀리 압수. 자 저기 아 지금 이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김민수 대표님. 네. 저 진짜 참 뭐야 위로받고 싶어요. 이번 주도 버셨어요. 위로 아니 말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방송하고 월화 이틀 동안 버셨어요. 위로 말고 아래로. 죄송합니다. 자 버셨어 안 버셨어. 우리 자 시청자분들한테 좀 위로를 좀 주삼.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러니까 야 김민수도 김민수도 터졌는데 제 거예요. 김민수도 터졌는데 그래 막 이 장은 그런가 보다. 자 어떻게 버셨어? 이틀 동안 다 합치고 났더니 2만 1000원 벌었더라고요. 그래도 버셨네요. 그래도 버셨네. 그래도 버셨어요. 그래서 아까 초밥 사 먹고 났더니 끝나더라고요 거의. 오, 괜찮은 거 드셨네. 네, 아니 근데 중 2만 1000원. 네. 어디서 제일 많이 버셨어? 2만 1000원인데 어디서? 아니 저 성격에 네.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고 네, 한 20번은 샀다 팔았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이 안. 그러니까 오늘 스타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쭉 벌었다 다 날리고 쭉 벌었다 다 날리고 이런 패턴이어가지고 아침에 좀 벌었다가 예를 들면 오후에 다 날리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현금은 이만큼 있는데 현금 이만큼 있으면은 뭔가 하고 싶거든요. 근질근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뭐 장 어차피 좋게 본 거 아니니까 하는데 뭔가 보이면 또 갑자기 손은 가 있고 손은 가 있고 그러니까 머리는 하지마 그런데 손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체이탈이죠 거의. 네, 그래서 손 혼자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매수해 있네 뭐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그냥 또 하다가 보니까 오후장에 또 반등도 못하고 더 밀리고 그러면 반복이죠. 했다가 날렸다가 했다가 날렸다가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냥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저 위에서 지금 안타깝게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탈까 이런 생각에서 월정님은 230만 원 버셨대. 야. 이야 이 한번 투빙하시죠. 네. 아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요. 그리고 영양가님은 물으시네. 위메이드 파셨나요 이러시는데 제가 팔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장기 계좌는 아직도 들어있구나. 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팔 때 되면 말씀드린다. 예예예. 예, 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게 단가가 안 찍혀 있어요. 무상증자 받은 거는 단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제 어차피 그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시장 가는 대로 그대로 잘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같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쪽인데 욕 나오죠. 그런데요, 저희 오일정님 위로해드려야 돼요. 230만 원 버신 게 아니라 마이너스 230만 원. 오일정님이 네 손해 보신 플러스 아유 마이너스였어요. 네. 아유 이런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장님의 의견이었고 제 의견을 보시면 차 소장님 예 차 소장님이 네.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시장 뷰가 그렇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1월달 안 좋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종목도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오늘 종목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하려고요. 오늘은 1천 넘어가도 안 하실 거다. 좋아요 1천 넘어가도 안 하실 거다. 2천 넘어가면 하십니까? 2천 넘어가면 그러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제 손과 발을 묶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네. 해야겠죠. 그때는 해야겠지.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내일 오후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네. 쇼핑하려고요. 주식 쇼핑할 겁니다. 왜요? 아, 또 뭐가 있길래? 네?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 봐서는 지금 현재는 뭐 마이너스 248포인트에 1.6% 마이너스예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내일 오후? 네. 내일 오후에는 주식을 좀 살 겁니다. 궁금하네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보는 다양한 지표 속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콜라보. 야 이거 네. 오늘 만담으로 갈라만 했더니만 큰일 날 뻔했네. 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게요. 아니 이게 2천원이 나오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까? 아유, 아니 아니 왜 아니 종목은 네. 2천 종목은 좋아요 2천 넘어가면 종목은 나오고 네. 지금 내일 이유는, 오후 사고 싶은 이유. 이유는 특히 딱 하나가 있죠. 이건 뭐 그냥 느낌 좋아서 괜찮아서 이런 거 안 돼요. 아 거기 없습니다. 진정한 액션. 거기 없어요. 우리 세 명 다 그리고 저 우리 PD님들 두 분 다. 여기 있는 듣는 사람 네 명이 일단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 네 명이 다 공감해야 돼. 큰일 났다. 얘기해 보셔. 되게 우려서 듣겠습니다. 감이라고 그러려고 네. 했었는데. 감은 없었잖아요. 감 무슨 뭐 자몽 이런 거 얘기 안 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LG 빠지셨는데. 예, 이게 감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그냥 기관들 동향이나. 그냥 이렇게 쭉 추적하고 본 결과 일단 그러니까 기관들은 청약하고 다시 납입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채웁니다.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팔아서 이제 결제 나서 채우게 되면 이틀 걸리겠죠. 그러면 내일 팔겠다라는 얘기네요. 마지막까지 나오는 날이 내일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1차적으로 자기네 급한 거 정리할 때는 내일이겠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그런데 오늘 보다 보니까 이틀 사이에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고 있는 걸 대거 매도를 했어요. 네, 어제 오늘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오늘 선물 매도가 한 6천 개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더 밀어버리다 보니까 기관이 따라서 같이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패턴을 봐서는 네.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전에 선물 매도가 들어온다. 시장이 한번 더 밀린다. 그러면은 오전장에 한번 축 밀었다가 오후에는 약간 매도한 거를 회수하게 되면은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는 이격도상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9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내일 가게 되면 이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90대 초반까지 들어오겠죠. 그럴 때는 해보려고요. 네, 이런 때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장이 주기가 예전에 88년도 때부터 쭉 나왔던 주기가 약 한 10년 주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호황과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그냥 쭉 갖고 있을 수 있는 단계. 88년도 올림픽 때. 그리고 또 그 97년 외환위기 다음에 그때도 97, 98년도죠. 그것도 거의 사이클이 10년이죠. 이번에 금융위기 2008년이죠. 이번에도 2018년보다는 조금 늦게. 사실은 2018년에 네. 그 10년 주기가 그렇죠. 맞아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후에 그냥 다시 또 연준이 막 양적 긴축 포기하고 또 돈 풀고 이러면서 돌려 세웠고. 저도 그때 결국... 약간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막 뻘짓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강력한 게 또 한번 2020년에 나왔죠. 로즈님 좋아요 두 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지워집니다. 네, 이 채팅은 번쩍 눈에 들어오네. 그리고 여러분, 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계정으로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여덟 분의 계정으로 드린 걸 다. 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만 갖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팍 갔던 이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한국 시장의 본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한국 시장 본연의 매매는 딱 그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난리 났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토방에서 무슨 욕하면서 종목 토론방. 종토. 종토방. 예. 종목 토론방. 종합 토론방. 네. 종목.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단기적으로 위축이 상당히 크게 되면은 그때가 살 때입니다. 항상. 그렇게 샀다가 아 이제 좀 돌아와서 아 이제 좀 내가 산 데까지 돌아오나라고 이제 조금만 더 할 때 미리 팔고 나오고. 제가 김 대표님 말씀에 이제 조금 이제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네. 그냥 저 우리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보고 싶으시면은 그냥 유튜브에 이진우의 시장 읽기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이따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의 시장 읽기인데요. 혼자 화요일마다 올리고는 올라오고 있는데 저기 저는 지금 초입으로 보거든요. 하락의 초입이요? 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이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유동성을 빨아가서 이거는 극히 작은 얘기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일부 톰과 제리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여기나 월가나 우리 여의도나 할 것 없이 거실을 갖다가 보는 분들 우리 또 김 대표도 보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물줄기거든요. 큰 물줄기인데 이게 지금 돌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이후 18년에다가 4년 더 하면은 한 4, 5년 만에 도는 거에 돌아. 그죠? 도는 게 이제는 제로금리가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도는 거고 돈 푸는 게 아니고 돈 쪼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기업 실적이란 것도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지느냐 내지는 그 흔히 하는 말로 PER에서 분자의 P하고 분모의 E하고 earning하고 이 이제 역학 구도를 갖다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고점 대비 뭐 빠졌다면 많이 빠졌지. 3300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 빠져오는 과정도 밀려나는 과정도 굉장히 특히 한국 시장 더러웠잖아요. 온갖 헤쳐먹을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전, 테마. CB, BW, IPO, 회사 쪼개기. 거기다가 그놈의 궁금한 게 메타버스 어디 갔고 NFT 어디 갔고 게임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로봇 어디 갔는지. 미국도 지금 한번 검색해서 미국 증시에서 NFT 대장주 뭐 관련주 하는 것들 오늘 오후에 한번 차트 한번 들여다보고 왔는데 딱 대깔꼬마니더만 요래 올라갔다 요래 빠졌더만 전부 11월 12월에 전부 거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라 미국도 한국도 물론 앞으로 갈 세상이고 한번 그러고 나서 성장통 앓고 간다고는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2021년 하반기부터 요 넘어오는 요 기간 동안에 정말 장이 너무 더러웠어요. 너무 더러운 와중에 크게 돌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수 대표님이 그거는 내일 오후 들어가더라도 저는 단타 관점으로 의리합니다. 단타 관점으로. 오늘 둘이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막.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표님?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거니까. 저는 어떤 장에서도 뭐 돈 잘 버는 김민수 대표한테 내가 도전하니까 약간 후달리긴 하는데.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단기적인 위축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이어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나 스타일 딱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 다 이것 때문에 움츠려 있다가 이것만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제 기준은. 근데 그거를 보이게 되면은 아마 FOMC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FOMC 그렇게 크게 나올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 쪽에서. 1월 달에는? 네, 항상 파월 의장의 발언과
미리 위축되는 심리와 이 관계로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따로 더 강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만약에 강하게 하게 되면 저는 차라리 중요한 거는 금리를 25bp 이게 아니라 50bp 이런 게 더 문제 같고 더 이렇게 강력한 충격 같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혹시나 뉘앙스가 나올까 하고 지난번부터 계속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 같거든요.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직은 그 정도 아닌데 시장이 특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도 더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갭이 더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회복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그쪽에서 오히려 지금 보면 종목들이 앞서 잠깐 소장님 보셔서 얘기하셨지만은 IT 쪽이라든가 또 특별한 섹터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OEM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섹터 쪽에서 갈만한 종목들은 사야죠. 그게 오케이, 제 논리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장 안 좋고 쎄한 거는 다들 아시는 와중에 네. 우리가 또 놀 수는 없고 네. 제가 보기에 벌써 우리 5천 명 가까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우리 5천 명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김민수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이 포션 없으면 벌써 허전한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뭐 그렇죠. 안 들고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한 네.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차 소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IT 소부장 뭐 네. MLCC 네. 멀티레이어 그다음에 CC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썰이 있네. 뭐 콘덴서 썰도 있고 그다음에 캐피스 어쩌고 좀 어려운 게 있던데. 캐퍼시티요. 아,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IT 소부장 진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건 이미 삼성전기였고, 삼성전기라든지, 뭐 LG 이노텍 뭐 이런 것들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그리고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갱신해서 가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이슈몰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쪽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리포트를 내놓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단에 집중했다라면 올해 초에는 벌써 IT 소부장 쪽에 집중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MLCC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무라타의 그 무슨 현이죠? 거기가 집중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네. 네 거기서 공장 가동. 그게 20-30%로 축소됐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 뉴스 보고 오늘 매매한 종목이 사마컨대에서거든요. 네. 김 대표께서 네. 매매한 게. 어차피 큰 거 있으면 전 작은 거 합니다. 작은 거 보고 탄력 보고. 야, 거기서 아침에서 잠깐 하고 한 걸 다 어디 갔죠? 다 날렸네요 또 중간에. 근데 이 MLCC 관련된 쪽은 일단 개연성은 상당히 높은 게 지금 한 11개월째 가격이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라타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고의적이 아닐까.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예, 올리기 위해서 그런 쪽에 뭐 이것도 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혼자 생각인데 그런 너무 정체돼 있는데 다 쇼트지 관점 쪽에서 여기서 약간 증설하면 가격이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삼성전기에 상당히 긍정적이죠. 게다가 또 지금 LG 이노텍하고 격돌하고 있거든요. 네. 그 카메라 쪽에서 예. 카메라 쪽에서 테슬라에 납품한다고. 지금 뭐 LG 노텍이 한다고 하는데 예. 확정 안 됐고요. 예. 지금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뉴스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자세히 보게 되면 네. 삼성전기도 같이 지금 따려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네. 시장이 안 좋아도 가는 건 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네. 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 네. 근데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네. 그 중에 좀 선별해서 그런 걸 골라내는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또 판단하세요? 그거는 약간 고기 잡는 법을 사실 의식이 조금 짚어서 욕심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네. 시장에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내가 이렇게 딱 꼬집어내고 어떤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꼬집는 건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저는 항상 일관되게 터틀 트레이딩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종목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3주 만에 나왔다. 터틀 트레이딩. 네. 그러니까 막 시장이 움직일 때 오늘 이런 게 움직이면 이걸 따라가고 저런 게 움직이면 저런 걸 따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뉴스들은 이게 착착착 꼬착이 되죠. 근데 너무 좁아집니다. 근데 트레이더는 좁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더는 이거 김민수 대표 같이 이제 트레이더 입장과 저 같이 이제 간헐적인 투자자의 입장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깊게 보실 텐데. 대표님 의견은 저는 깊게 봤다가는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시장부터 챙겨야 될 게 많은데 한 군데 깊게 봤다 그럼 놓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회를 물론 완벽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어렵죠. 네, 그럴 때는 다양한 기회 쪽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다 빠르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량의 정보를 통해서 내가 입맛에 맞는 걸 반대죠. 먼저 저는 정하고 배제 법칙을 적용해요. 내가 모르는 건 아예 건들지 말자.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면 쉬자. 이런 주의니까 김민 대표랑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하고 소장님은 깊게 가시고 네. 대표님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본 다음에 그중에 선별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물을 던지는 스타일이고 저는 낚싯대에다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잡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배고프시잖아요. 그 언제 잡혀요? 배고프시잖아요. 아, 근데 그 저기 구멍치기 하면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 구멍을 어떻게 쳐요? 아, 그 산발이라고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바닷가 가면 산발이라고 시멘트 그 쪽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밤이면 물고기들이 자러 들어와요. 거기다 네. 집어넣으면 정말 그건 그러면 밤에 무지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밤에 주식하세요? 예? 네? 아닙니다. 밤에 주식 안 하는 먹는 거니까 밤에 주식 안 하지. 네. 잠깐만 근데 네. 사마 컨덴서가 딱 일주일 전에 한 20몇 프로로 네. 진짜 불기둥이 나왔는데 그걸 본인 노린 거죠. 아니 그래 네. 일주일 전에 사마 컨덴서를 잡으신 거예요? 아, 오늘 그건, 오늘 샀다는 거죠. 아니 그거를 그때도 매매를 했었고요. 그거는 따라가서 그날은 몇 프로 묻는데 26% 오른 그날은 몇 아니, 사마 컨덴서 원래 단타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접근 쪽으로 오늘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탄력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분봉 봐야죠. 분봉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그때도 한 두 번 매매했을 겁니다. 잘라서 하루에.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오늘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하는 데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막권에서 내용 보니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다. 근데 뭐 리포트가 나왔을 겁니다 그날. 그러면서 같이 움직였으면은 이 정도인데 항상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자 입장은 내가 생각해서 요만큼만 먹겠다고 되면 그게 내 밥그릇인데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까지 갔다 그래서 아유 좀 이따 더 있었으면 뭐 상한가 가는데 이거를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오늘 장 마감했을 때 아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갖고 가네 나는 오늘 내 밥값 했다. 이게 트레이더의 자세거든요. 네. 지금 말 레드코드님 김민수 대표 뭔 잘못이야 이러는데 지금 뭐 우리 분위기가 뭐 네. 타도 김민수 이런 분위기로 아, 타도 김민수가 아니라 우리 우린 지금 부럽기도 하고 배우려고 청문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1인 건 맞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 이 불기둥 뽑는 날 그래도 한 두어 번 들어가서 네. 원보다 한 3, 4%는 묶겠네. 아예 합치면은 그러니까 보통 한 10%는 묶겠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노리는 게 한 3%에서 5% 사이. 아, 아 네. 그럼 묶었어. 네. 먹었고. 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들고 있겠네. 아, 없습니다. 없어. 팔죠. 네. 그게 트레이더 입장입니다. 그냥 그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근데 지금 위메이드 장기 계좌에 위메이드 있는 거는 인증 가능해요. 인증이요? 응. 예, 있죠. 다. 인증 가능해?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그런 10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불턱불턱 시장이 아, 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네, 네, 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럴 때마다 가장 나오는 게 장기 투자에 대한 그리고 또 싼 주식을 사서 장기를 보유해야 수익이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저거 해봐야 1, 2년짜리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고 진짜 내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실전으로 매매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9년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단타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일 수는 있겠는데 크게는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라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하고 에이 나 그냥 2만 원밖에 못 벌었어 라고 생각하고
일단 현금을 이만큼 나누게 되면 오늘 장중에 이제 장 마감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내일은 또 내일 시장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리스크 관리도 같이 되는 측면들이 높은데 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아 주식은 무조건 저점에 사서 모아가야 돼. 그냥 관점으로만 바뀌고 근데 솔직히 이런 분들이 실전 매매 해봤냐 그러면은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저는 거기에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모아간다라는 것들을 네. 많은 분들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증권사 브로커 출신으로 바라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최소한 절반은 허세라고 봅니다. 어떤 점이요? 뭐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장기 투자하면 그냥 삼성전자 같이 누구든지 다 하는 주식 그냥 따박따박 모아가면 될 것 같다. 삼성전자 재무제표도 모르고 뭐 하는 사업구조도 모르고 그냥 우량한 회사다라고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니 모아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 샀다 팔았다 싫어한다.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를 내가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 주식을 정말 내가 평생 가져갈 주식이라고 판단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며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30년은 인정해요. 근데 3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아니었어요. 30년 전에 이준호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은행주가 최고였어요. 거기서 건설은행 증권 트로이카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행운아지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김민수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10년 20년 투자하시라고 하는 분들 유튜브를 보면 나오는 얘기가 삼성전자 카카오예요. 저는 그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30년 장기 투자 곡선을 얘기했으면 지금 어떤 걸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카카오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한 주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카카오가 평생 주식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보면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 얘기를 저는 100% 공감하는 게 매매를 해보면 이게 어떤 성격인지 지금 30년 전에 은행주 갖고 계셨던 분들 다 상폐당했어요. IMF 때. 그때 최고의 우량주였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묻어두고 30년, 20년 두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자체도 이건 어떻게 보면 편하게 내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는 심정도 있다. 저는 좀 비꼬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전 화내는 게 느껴졌는데요. 네. 누구한테 화를 내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대체로 서울 많이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네요. 예. 아, 저 눈을 못 마시겠어.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느껴졌던 게 장기 투자라고 해서 내가 정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인지 또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 껍데기를 쓰고 있었던 건 아니지 좀 잘 들여다보자 이런 말씀이 네.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대한민국은 네. 장기 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나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익이 납니다. 이익이 나면은 자사주 그러니까 매입을 해요. 그만큼 가치를 주주를 생각하면서 가치를 같이 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치고 네. 거기다가 안 되면 돈 빌려다가도 저금리에서 자기 주식 사는 이런 회사고 거기다가 애플이 밑에 뭐 사업부나 계열사를 다 있겠죠. 상상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합병 합병하죠. 오히려 합병을 네. 하지. 그러니까 애플 하나로 모든 걸 애플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글 안에 유튜브가 있지 유튜브라고 별도로 또 상장 없습니다. 안 하잖아. 만약에 이게 한국화했었으면은 한국 시장에서 많이 되면은 유튜브 상장시켜. 유튜브 상장시켜. 네. 네. 구글 플레이 상장시켜. 시켜. 이렇게 나와 있겠죠. 또, 근데 이게 또 뭐 없나? 또 이게 또 그게 제 한계입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 그리고 덧붙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증권사 마케팅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그걸 감히 증권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야, 이제 차 소장님 이제 증권사 컴백은 이제 배제하셨고 네, 배제 법칙에서 뭐, 저는 항상 이준호 소장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살았다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았다니까 제가 비워드릴까요? 증권사 마케팅에 우리가 여러분들 냉정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국의 장기 10개월 그 주가 상승 차트를 딱 갖다 놓고 자 봐라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제2 워렌 버핏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긴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미국이 우리랑 같은 경제 구조인가요? 그럼 우리랑 같은 경제 구조는 어디죠? 일본이죠. 전 세계에서 30년, 50년 동안 주가가 우상한 나라는 몇몇 나라일까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요? 미국 외 다른 나라는 우상한 나라가 없어요. 독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가 경제구조 같은 일본이라 그러면 우리 경제구조가 일본이 닮아가니 일본처럼 될 거야라고 차트를 보여주는 증권사 있나요? 증권사는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차트 갖다 놓고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갈 거다. 빡하면 또 CNBC도 보면은 당신이 만약에 10년 전에 테슬라를 갖다가 1000불을 투자했더라면 뭐 구글에다가 뭐 얼마를 뭐 그때 테슬라 투자했다라는 거는 그건 돈 버리는 행위였죠. 당신이 뭐 10년 전에 뭐 비트코인 하나를 가졌었더라면 이런 기사 진짜 짤데기 없는 기사.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이 뭔가 지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식도 지금 제가 이 자리 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자리까지 이게 30년 넘게 30년 동안 주식을 했거든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다이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와가지고 차수정이랑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네. 여기는 거의 엄청 비싸니까. 여기 붙을만해. 붙을만해. 인정. 근데 그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고스톱 룰만 알고 타짜들이 껴있는 고스톱판에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소장님. 심지어 고스톱의 패드 못 읽으면서 읽어달라는 질문. 오늘 SNS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뭐한 얘기지만 네.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이 작년에 삼성전자를 좀 사달라고 그랬대요. 어떤 한 직원한테 핸드폰 보여주면서 그래서 한 2천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샀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큰 재산을 우량하다고 하니 삼성전자를 샀는데 8만 5천 원 사셨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음고생 하시고 계신데 와가지고 그랬대요. 그때 이제 사주면서 그랬대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사줬는데 빠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사줬냐고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런데 8만 5천 원 샀으면은 손해가 아닌데요? 그렇게 큰 손은 아닌데. 아니, 근데 그런데 네. 그분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8만 5천 원이 안 왔다라는 게 그분은 매일매일 그 여사님은 괴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아직 10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1년 동안 갖고 계시면서 온갖 종합 토론방에 온갖 내용들 종목 토론방. 종목 토론방. 예, 종목 토론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 물어보면 삼성전자 살 때 장기 투자자로 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저는. 또. 아유. 근데 아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또 인포맥스 라이브가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이런 차 소장님과 같은 분들과 하면서 네 김민수 대표님과 같은 분들과 와 하면서 저희 동네 잘한다 이승희 오늘 나는 지금 약간 멘붕이 온 상태인데 승희 씨 잘한다 뛰어들었다면 어쨌든 함께 이 시장에서 만나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그나마 덜 터지면서 한번 잽도 날리면서 그 말씀 드릴게요 승희 씨. 네. 두 분 저 답변하시기 전에 살짝 아까 차 소장님 말씀에다가 숟가락을 좀 얹으면은 이 고스톱을 자 요거 요렇게 먹고 광 세 개 오면 3점이야. 그 대신 비광 들어가면 세 개 먹어도 2점이야. 요거는 5점이야 고돌이. 피는 10장부터 1점이야 해서 이제 룰을 배웠어. 네네네. 그래도 고스톱은 칠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칠 수 있는데 골 때리는 거는 그래 이제 그날 룰 배워갖고 고스톱 천 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나머지 타짜들인데도 타짜들이 털리는 날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통 그게 또 고스톱 많이 쳐본 분들이 아는데. 네. 자, 그러다 이제 그날 재미를 냈어요. 첫 끝발이? 첫 옷이 고스톱 별거 아니네. 네. 지금 뭐 맨날 고스톱으로 살던 사람들 돈을 내가 따먹었네 해서 네, 이제 맞습니다. 저녁마다 모여. 네네.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알아? 어떻게 돼요? 광 4개 들고 3점이 못 나. 광내기 들고도 3점이 안 난다고. 그게 고스톱파이라고. 그게 주식파이라고. 여기가 그냥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불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A부터 Z까지의 그 많은 개인과 기관과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다 엄청있는 가운데 너도 먹고 나도 먹고가 어떻게 되냐고 그게. 이게 P2E야?
플레이만 하면 은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 종합해보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왜 김민수 네. 대표를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꽃만 가득한 곳이 아니다. 네모칸 현실도 네.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이거 다 인지하고 가자. 모여라 꿈동찬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우리가 너무 슬프니까 슬프니까? 네. 빛과 희망이 되는 오케이, 말씀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면서 이승희 씨 잘한다 오늘 네.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가야죠. 한 그러네, 시간이 그러네.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희망과 빛이 되는 한 줄기 말씀을 이거 한 마디씩 내려주십시오. 네? 이거 읽을까요? 좋습니다. 예. 읽읍시다. 네. 아니 제가 네. 그 딴 건 아니고요. 핸드폰을 바꿨어요. 이거부터 가지고. 네. 핸드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핸드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제가 이제 SNS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뭐 사실대로 정치인이 2018년에 이제 6월달에 얘기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하신 얘기 아니에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제가 뭐 이거 정치적인 견해는 네, 아니고요. 상관없는. 근데 이거를 네. 딱 봤는데 여기 정치인데 주식으로 보면 아니 그냥 코멘트를 읽으면 그대로 워딩을 네, 알아들으시죠. 워딩을 다 읽을 텐데 워딩을 네. 여러분들은 이 정치인을 주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네. 여러분 정치인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잘하면 칭찬하되 찬양하지 마십시오.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명령한 바를 시행하는 머슴이자 대리인일 뿐입니다. 정치인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약속이 실천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꾸짖고 잘하도록 채찍질하고 그래도 제대로 못한다면 언제든지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도구일 뿐입니다. 네, 이거를 2018년에 하신 말이라고. 예, 한 말인데 그뭐뭐더 필요 없어요. 딱다 벌써 필요 오셨어 벌써. 예, 예. 이런 걸 이걸 주식으로 보면 너무 사랑하지 말고 주식이 하는 말 믿지 말고 지금 하는 말 믿지 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카카오페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겠다. 카카오뱅크 이렇게 가겠다. 근데 실적 보니까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회사는 일단 의심해봐라. 네, 맞아요. 라고 하면 매크로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정책이 나올 거야. 이렇게 바뀔 거야. 이런 거는 무조건 저희가 휘둘릴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이 바닥은 죄송합니다. 이 바닥이라고 표현해요. 이 바닥은 이 업계는? 이 업계는 네. 순진할 잘한다, 필요가 승희 씨. 없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살아남은 그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본 거. 의심하고, 네, 의심하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믿은 거. 저는 그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안 해서 살아난 거 아닌 겁니까? 주식을 했죠. 저도 뭐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거의 다 이제 그러고 나다 보니 네. 이거 믿어서는 될 것은 아니다. 너무 순진했다.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저기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갖다 짓뿌렸는데 저하고 차 소장님이. 네. 이 분위기를 갖다가 어쨌거나 한번 좀 역전시켜 보려는 우리 승희 씨의 이 고군분투가 참 이렇게 빛나는 날인데 이 승희 씨한테 이제 결국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네? 한번 호응을 해 주셔야지 네. 이걸 훈훈하게 한번 끝냅시다. 예. 와 이쁘다. 저 말고 저 말고. IPO 이뻐. IPO 이뻐. 이뻐 예. 이뻐.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주식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한 만큼 내 자산과 그리고 내 여윳돈 여윳돈으로 주식 해본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다 그냥 땡겨서 하죠. 땡겨서 하고 힘들다가 날리고 막 그러다가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그럴 정도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식 시장에 대한 자세와 그리고 내가 이를 얼만큼 주식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제가 죽어도 열립니다. 이 시장은. 근데 이 열리는 상황 쪽에서 이를 얼만큼 잘 내가 뽑아 먹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건 반대고요. 이를 벌어진 시장에서 내가 본 거를 얼만큼 잘 챙겨가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럴수록은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는데 나는 장기 투자가 맞아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국 시장은 사이클링 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도 변화겠죠 앞으로도. 근데 그랬었을 때 장기 투자는 한번 물리면 4~5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 쪽에서 내 자산을 노출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그럴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막 악소리 날 때, 그럴 때 좀 아픈 마음이지만 그래도 슬그머니 거기서 들어갔다가 그러면 가격이 싸지거든요. 네. 그걸 충분히 이용해서 다시 정상화 됐을 때 일단 또 다시 3천선 3천선 그거를 바라지 말고 어느 정도 또 오게 되면 내가 본 건 이만큼이다. 그럼 그거 챙겨서 기다렸다가 또 위축되면 그때 들어가고 하는 이게 지금은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59분이네. 훈훈하지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어? 네. 훈훈하지는 희망이 됐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승희 씨 저 뉴스 몇 시 뉴스에 나오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 아, 저 지금 뉴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 1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연합 인포메이션 TV 연합 뉴스 TV 연합 뉴스 TV. 네, 한 1시간 20분 정도.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뉴스 하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죠. 네. 너무 급하면 PD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자료화면 나가네. 다녀오게 되면 이제 파트너 진행자가 막아주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어쩌다 한 번씩 생길만 하죠. 네. 소장님은 그런 경우 없어요? 웬만하면 나도 저번 있어요. 지난번에 최근에 네. 최근에 20분짜리 방송하는데 네. 들어갈 때 조금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끝나야 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토사감사님 생겨가지고 정말 얼굴 빨개진 상태에서 방송했어요. 그래도 20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캐파가 돼야 되는데. 한 15분 10분 정도 견디셨다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 말이 점점 짧아지는데 눈치 없는 아나운서는 계속 질문하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채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미진하다. 마무리하기 전에 미진아. 미진아. 미진 여기 광화문 미진이 원래 그 뭐죠? 저게 맛있는데. 막국수. 모밀국수. 모밀국수. 요새는 또 뭐 네, 여기저기서 경미나 하던데 경기 민감주라고. 자. 내일 오후 뭐 들어가실 건지만 틴탐 주삼 그라고 마무리합시다. 네. 내일 오후 뭐 지금 째려 보는 데가 내일 오후 들어가실 건 뭐 먹는데? 공부를 할 거고요. 아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던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가다 보니까 약간 다 주춤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DDR5 쪽에 이런 종목들 아마 내일 한번 아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같은 날 한번 충격받으면 축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보다 OLED를 더 좋아합니다. 지금은. OLED? 네. OLED 관련된 쪽. 2주 전에도 저 시황 설명하면서 이눅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죠. 네, 그거 잘 안 밀립니다. 혹시나 그런 것도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엔 또 수출 관련된 쪽의 데이터는 여전히 좋은데 예? 그거에 비해서 지금 못 움직인 쪽은 의류 쪽 같습니다. 예. 네, 의료 예. 관련된 OEM 쪽. 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예,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쪽을 비롯해서 이쪽도 아마 잘하면 주도 흐름들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화이팅 하시고 금요일 날도 뭐 한 15,000원 정도는 벌었다 소리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애기 그러시려고 그러죠. 예, 그래요. 아이고 좀 웃으니까 주가 빠지니까 이진우 신났구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참 글쎄요 한 2년 헛다리 짚다가 이번에 빠질 끝에서 빠집니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닙니다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좋을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장도 이런데 뭐 한번 웃어보자고 한 그런 시도였고 그나마 오늘 화요일 진행 우리 승희 씨가 옆에 있어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승희 씨 꼰대들 사이에서 힘들겠다. 너무 그렇게들 보지 마십시오. 승희 씨 지금 굉장히 즐기면서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전 네. 즐겁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 이미 떨리셨습니다. 그럼. 힘든 상황일수록 마음도 말도 IPO로 이뻐.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